제과자들에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주의할 점이 자신의 생활을 하는 건 하되 법이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빼내야 됩니다.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의 생활 쓰고 생활만 그냥 계속해서 유지하고 영위를 한다면 그것으로 습관돼 가지고 법회에서도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마음에서 멀어져요. 이게 참 습관이 그렇습니다. 쌓들어서 습관이 들어지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있는 사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자신의 그 모아의 마음에다가 아까 같이 한번 세간적인 마음에 세간적인 삶의 그 방식의 패턴 그쪽의 마음을 쌓들어서 이렇게 되돌려 놓으면요 있는 사태가 되게끔 하면은 그 마음에다가 들어가서 사태가 일을 하게 자꾸 알고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그 마음에 이제 그 사티가 있도록 돼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시간도 세간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 이렇게 탈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법에 이렇게 마음을 향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자꾸 갖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있는 사띠가 자라서 지혜가 일할 때는 그 지혜는 법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고는 못 베겨요, 수행을. 그때는 뭐 수행을 하라 마라 뭐 사띠를 두어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왜안 하고는 못 베기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요. 가장 단순해요. 마음이 괴로워요. 세간의 마음이 향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막 깊이 빠진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수행을 자꾸 떨어뜨려 놓고 보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꾸 빠지는 걸 떨어뜨려 놓고 보고, 또 빠지려면 되돌려서, 이 추세관 쪽, 이제 수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서, 돌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먼저 일어난 사띠, 먼저 일어나는 대상의 마음을 자꾸 대상으로 보고 또는 배우고 익히고 좋은 습관은 배우고 안 좋은 습관은 이렇게 놔버리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갈고 닦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지면 이제 보는 님이 좋다고 그러죠. 심견이 청정하니까 보는 님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보느님이 좋다는 것은 이제 번뇌로서, 무명으로서 보는 인식하는 게 이제 덜하다는 거죠. 이게 바르게 본다는 건데요, 그게.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팔종대에서는 정견으로 정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사띠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일할 때는 이제 법으로서 일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뭐, 애쓰지 않는 알아차림, 또는 노력 없는 알아차림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이미 그 자체가 자연적인 그 성품으로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연적인 성품으로 됐기 때문에, 그 자연이 일을 하는 거. 그게 진짜 법으로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드럽고, 순이라고, 뭔가 거기는 뭔가 하려는 의도를 내게 하면 괴로운 거예요, 또. 그게 자연의 성품이에요. 영어로는 내추럴, 또는 네이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사도께서는 이걸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냥 법이 일함이라고 할수 있죠. 법이 일한다는 것이 제법모아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제법모아를 크게 보면 그 안에는 이미 그 아니짜 두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아니따 두까 아나따라고 하는데요. 그게 보는 쪽에서 바르게 볼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 삼마디티나 삼마사티 뭐 이렇게 볼 때. 그러면은 지혜는 지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혜는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법의 성질이 그 성품이 삼법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따둑과 아나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그 삼법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세워지고 있고. 그게 지혜예요. 그게 법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가 저절로 그렇게 이게 막그 저절로라는 것도 이제 원인 결과인데요. 그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라고는 사람은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많은가 이렇게 들 정도로 부드럽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그 생활할 수가 있다,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쓰지 않는 아라처님, 노력 없는 아라처님이라고 할 필요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이라고 두드렸기 때문에 뭔가 의도적인 생각을 일으키거나 뭐 떠올리거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특히 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는 떠올리거나 굉장히 괴로운 걸 금방 느껴요. 세간과 출세간의 그 마음의 성품은 정반대이거든요. 세간의 마음은 욕, 성취욕, 욕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구를 함으로써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다는 걸 알면은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되기도 하지만 지혜를 써줌으로써 그게 이제 놓아버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게 괴롭다는 걸. 근데 이제 사띠가 애기 사띠나 두눈 사띠나 뭐 이렇게 부모님이 약할 때는 그걸 그렇게 빨리 못 느껴요. 일단 마음이 깨끗해지고 보는 쪽에서 지혜로 법으로 일할 때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나타나요. 아, 이게 너무 괴롭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스님이 법당에서 이제 좌선을 하는데요. 이걸 그걸 노팅을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선을 쭉 하고 있는데 뭐 들려오는 것도 있고 뭐그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얼굴에 닿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견주어 볼 수가 있죠.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이렇게. 그런 말들이 그야말로, 보는 쪽에서 어떤 의도를 또는 조절하려고 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단지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잖아요. 저 뻐꾸기. 들어오는 나라지는 데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이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닭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마음이 닭소리한테 가거나 뻐꾸기 소리한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안 가지죠. 근데 애기 사태 때는 이제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힘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니까. 마음은 아는 마음이, 그래서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선원에서 빨래대를 설치했잖아요. 그, 시멘트를 붓고, 나는 뭐 직접 참관은 안 했지만, 다 둘러봤죠. 아, 근데 그게 자선 중에 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옷담화 스님도 보이고 회장님도 보이고 해주보살님도 보이고 빨래대도 보이고 그 기둥 T자 이게 그 생각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 순간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이 특 떠오르냐면, 요즘 얼마 전에 올려주었던 그 사회도 법문. 생겨나는 것이 힘든 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못합니다라는 그런 법문을 올려준 게 있거든요. 그것이 동시에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이 힘든 줄은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아, 그 생각이 또 빨래 때 그 설치하는 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게 힘들더라고요. 동시에 사회도 법문을 올려준 그것도고 이렇게 또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또 지가 묻고 지가 또 답을 해요, 항상. 그게 이제 법의 조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 어제 빨래 때 그 이미지, 그 무엇이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괴롭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 어떻게 하는 것도 내가 해야죠. 자기 자신이, 그 사티와 지혜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라는 말은 알아차려 먹고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할줄 아는 지혜, 능숙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길러서 그렇게 힘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본인이 좋다는 거예요. 또 그게 자 나중에 정견 뭐 정사에 이렇게 팔 정도로 나가는 거거든요. 증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할줄 아는 지혜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괴롭다는 거 알았으니까 괴롭지 않게 하려면 뭔가 지혜를 써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그 생각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괴로움한테 더 빠져드는 거예요. 어저께 페이스북에 어떤 친구인데요. 그 친구 페이스북을 그게 올라온 글을 보니까 그 오따마 스님한테도 좀 보여줬는데, 네. 고통이라는 게, 그 갈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고통인데,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괴롭다라고 하면은 지금 갈구하고 있다는, 그렇게, 그런 류의 글을 올렸어요. 이게 다 이러다고 좀다 매칭이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지혜로 알게 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할줄 아는 지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능숙한 알아차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써주면은 그렇지 않게 되죠. 이제 그 괴로운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앞에 일어난 빨래 때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도 사라지고 이제 그것도 뭐아 근데 있어도 사라지면은 또 사라지고 안 사라져도 그 상관은 없어요. 이쪽에 보는 쪽에서 바르게 됐기 때문에. 보는 쪽에서 바르 저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쪽에서 그거를 달리 봐요. 달리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겨나는 거, 일어나는 걸 뭘로 봤어요? 그 빨랫줄이라는 생각, 빨랫줄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그걸 뭘로 본 거예요? 이쪽에서, 보는 쪽에서. 지혜가. 그렇죠. 대상으로 본 거예요. 단지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라고 하면은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까지 이제 싫다고 그랬잖아요. 싫기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좋아도 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게 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라졌어요.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한 마음이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평온한 것이 대상이고 법이 대상이고 그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됐어요. 힐링이 됐어요. 자유입니다, 이게. 이게 능숙은 곧 자유라는 얘기예요. 참 대단합니다, 부처님 수행법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또그 빨래 때 설치하는 그 이미지, 생각이 떠올랐어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니까 다 바뀌었죠. 그렇지 않은 걸로. 자유로. 그러니까 그 대상은 비록 그 대상으로 일어났지만, 이렇게 사띠와 제로서, 법의 고찰을 하고, 사유를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할줄 아는 지혜로서 능수 알아차림에서 이렇게 다 바꾸는 단 말이야. 그런데, 누르는 것하고, 이제, 이렇게, 관하는 것하고를, 스스로가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냥 그거를 안 일어나게 눌러버렸다. 없애버렸다는 것하고, 내가 지혜로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하고, 근데, 지혜로서 해결에 나서는 거는 아무 때나 상관이 없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거수 일투족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때와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용변을 보면서도 써먹을 수도 있고, 물 마시면서 써먹을 수도 있고. 근데, 누르거나 없애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그런 수행법에서는, 집중하는 수행법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눌렀을 때만 상관 없어지고, 그것도 대상이 없어진 거야. 안 일어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영원히 그걸 할줄 아는 지혜는 안 생기는 거예요. 할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는 할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능숙하게 그런 것들을 능숙하게 처리한다.